백수환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게스트는 대한민국 3대 헤비메탈 밴드 디언 멤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디언에서 이제 보컬을 맡고 있고요. 박명규라고 합니다. 디언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오정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토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박명규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에 예전에 제가 이제 수입차 딜러 출신이었어가지고 수입차랑 국산차, 뭐 리스렌트, 낮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차를 팔고 저녁에는 이제 곡 작업하면서 밴드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떤가요? 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현재 뭐 부동산 쪽이나 자동차 쪽이나 그러니까 뭐 할부를 쓴다라든가 이런데 그런 업종들 자체가 모두 힘들어요. 할부를 사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가 더 높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목돈을 들여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차도 그냥 좀 고쳐서 쓰고 새로 신차를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도 돈을 빌려가지고 뭐 집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하는데 그 부동산은 자체도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부동산이 힘든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느끼고 있는 건데 또 자동차에 대한 건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왜냐면은 그것도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할부를 한다든가 거의 그렇게 이제 차량들을 구매를 하시니까 금리가 높아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매하기가 좀 꺼려하니까 자동차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영업사원들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팬데믹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네, 맞습니다. 오는 거네요. 예. 경기가 하루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 뭐 이제 뭐 일을 하고 끝나시면은 그때 이제 밴드 생활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요즘은? 밴드 생활도 하는 시간대. 요즘 밴드는 저희는 이제 주말에 거의 모여가지고 곡 작업을 개인 연습을 했다가 주말에 모여서 합주를 하고 있는데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 그렇죠. 네, 뭐 우리 베이스 분, 우리 뭐 드럼 분 다들 각자 생활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거 해결하고 나는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다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들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밴드 이렇게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뭐 또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뭐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돈이 있어야 저희가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아, 뭐 드럼 치시는 분은 지금 원주에 있나요? 강원도? 네.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현재 이제 좀 그 음향 시스템 쪽에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면 뭐 계속적으로 이제 돈벌이가 될 텐데 워낙 경기 침체이다 보니까 뭐 행사도 많이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타리스트 우리 오정인 씨? 네. 오정인 씨 요즘 그냥 어떤가요? 저도 뭐 저녁에 일하고 낮에는 뭐 운동 좀 하다가 집에서 기타 연습하고 쉬고 있어요. 운동? 네, 배드민턴 하고 있어요. 배드민턴? 특이하네. 뭐 기타 연결이 되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또 배드민턴이라는 운동 취미를 하게 되셨나요? 운동 뭐 여러 개를 해봤는데 뭐 축구도 해보고 또 헬스도 다녀보고 했는데 뭐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배드민턴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하고. 배드민턴 누구랑 치나요, 그러면? 이제 동호회 사람들하고요.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3, 40대, 50대, 60대 다 있어요. 3, 4, 50대, 네, 60대? 20대도 있고. 어, 20대도? 네. 어, 여성 회원분들 많나요? 아니, 아줌마들. 아, 죄송합니다. 이제 비하 발언이 아니라 네. 이제 여성분들이 많다라는 네. 의미로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네. 가장 남성과 여성이 가장 잘 통해야 되는 운동이 네. 배드민턴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뭐 네. 겪다 보니까 어떤가요? 형님, 누님들도 다 잘해주시고 뭔가 좀 단합이 잘 되는 느낌? 뭐 이렇게 행사나 뭐 대회 있으면 대회도 나가시나요? 네, 대회도 나가요. 구 대회 되게 잘 쳐요. 아니, 네. 1년에 몇 번 있나요, 대회가? 두 번 있어요. 두 번? 대회. 그리고 뭐 전국대회나 시대회는 자주 있고요. 근데 이제 9대회만 나가요. 웬만. 현재 이제 오정희 씨는 9대회만? 네. 수상 경력 있나요? 네. 오, 한번 수상 경력 좀 말씀해 주시죠. 수상 경력이 한 4번? 4번 있어요. 4번 정도 네. 우승인가요? 네, 우승. 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아, 그래서 이제 A조가 제일 높은 등급인데 지금 이제 B조가 됐습니다. 내려간 거예요? 하락? 아니, 아니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처음이 이제 초심, D조, C조, B조, A조. 아, 그럼 오정혜 씨의 목표는 뭡니까, 배드민턴? A조. A조? 네. 전국 A조가 꿈이긴 한데. 아, 전국대회? 네. 아마추어 전국대회? 네. 그러면 A조까지 가야 이제 전국대회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뭐 급수에 따라 다 갈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좀 너무 잘해서 전국을. 아, 그럼 A조와 B조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레벨이? 아, 그냥 그런 건 없는데 우승 이제 B조 대회에서 우승하면 A조가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럼 B조에 대해서 우승 못했나요? 네, 못했어요. 만약에 전국대회를 목표로 네. 연습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레슨 받고 있습니다. 레슨? 네. 레슨비는 어떻게 되죠? 동네마다 틀린데 네. 우리 동네는 13만 원. 한 달에? 네,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이죠? 한 달에 10번 레슨 받아요. 10번? 몇 분씩? 한 30분? 30분 10번. 네, 네. 13만 원. 네. 실용음악학원보다 싸네요. 네, 네. 음악학원보다 싸고. 네. 골프 레슨비보다는 또 싸네요. 네. 라켓은 만약에 일반 대중들이 접하려면은 처음 접하면 라켓 가격이나 이런 거 장비빨이잖아요, 저희. 네. 얼마 정도 있으면 배드민턴을 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초심 굳이 비싼 거 할 필요 없이 적당한 거 한 10만 원? 10만 원? 네. 그리고 옷. 옷. 옷도 한 밑에 위에서 한 10만 원. 그리고 신발. 뭐 7, 8만 원. 7, 8만 원? 네. 한 30만 원이면. 30만 원? 네. 처음 시작할 때 30? 네, 그 정도. 그 이후로 회비? 네, 회비도 내고 또 욕심 생기면 또 사고 또 사고 욕심 생기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밴드 음악이랑 비슷하네요. 네, 악세사리 구입하고 네, 악세사리. 근데 돈은 음악보다 덜 들어가네요. 네. 오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배드민턴. 네, 배드민턴. 오정인 씨의 요즘 근황, 배드민턴 전국대회 우승이 목표인 분입니다. 예.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전국대회.